하노이 글스의 불펜 모습입니다. 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훈 선수의 모습 잠깐 보였었고요. 카운트는 꽉 찼습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루킹! 스트라이크아웃입니다. 윤동희를 상대로 10번째 탈삼진 하노이 이글스 와 있습니다. 자, 변화구가 아닌 빠른 공을 승부했다라는 건 확실히 변화구가 빠진다. 체력적으로 이 소모가 분명히 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빠른 공으로 바꿨는데 그 작전이 통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아웃제를 만들어내는 라이언 와이스입니다. 대단한 집중력,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응원전도 가장 뜨거운 이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와이스 대 나승현, 트웬토 목적 찔러냈고 볼입니다. 풀카운트가 됩니다. 이 공을 던진 와이스 선수도 대단하고요. 이 공을 참아낸 나승엽 선수도 대단하네요. 야, 표정 변화 없이 꿈쩍하지 않았던 나승엽 선수입니다. 이런 공을 참아낸다는 것 자체가 나승엽 선수가 대단한 선수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이제 카운트는 꽉 찼습니다. 풀카운트 바깥쪽! 오! 다시 벗어납니다. 나승엽의 눈이 ABS보다 정확합니다. 두 개를 골라냅니다. 야, 지금 이 어려운 공 두 개를 참아내면서 볼넷으로 치려고 있어요. 오, 이렇게 되면 주자가 한 명 더 늘어나는 순간 나승엽 선수가 놀라운 건 지금 공 두 개, 이 공을 꼼짝 않고 골라냈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공 두 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을 참아낸 이 나승엽 선수를 보는 순간 닭살이 돋았습니다. 자, 마운드로 모이고 있는 한화 이글스입니다. 양상문 코치가 공을 든 채로 마운드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투수 교체라는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책임 주자가 남아 있었지만 자, 오늘 와이스의 피칭, 이닝 소화력, 삼진 능력과 컨트롤, 구속 등번호 55번까지 에이스의 모든 자격을 보여줬던 한화 이글스의 라이언 와이스였습니다. 불펜 가동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어제 경기도 1이닝 동안 좋은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8월의 미스터 제로 박상훈 선수를 선택한 한화 이글스입니다. 지금 마무리 투수를 상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원볼 원스트라이크입니다. 박상원, 박승호 끌어 당겼고 땅볼 2루수 끌어냅니다.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냅니다. 한화 이글스의 불펜 가동 바뀐 투수 미들맨 박상원이 믿을만한 역할을 수행해냅니다.